침묵이 금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언제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면서 맨 먼저 배우는 그 말 중에 하나가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예,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래요.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미국에서 하려고 하니까 미국 사람도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의미로 수다스러우시고 서로 재밌게 명랑하게 말씀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되어지는데 그분들 중에도 아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silence is gold 침묵이 금이라 이렇게 가르치실 정도 되면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을 닮아가지고 지금도 남자분들은 집에서 아마 한 두세 마디 하시는 분들 지금은 안 계시죠. 여러분들과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님들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오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랬다가 큰일 나긴 하지만 오르셨던 것 같아요. 오른 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똑같은 비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예요. 가슴 떨리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가 비판하려고 하면 네 눈에 무지막지한 들보가 들어있어. 그 너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차이 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형제에 있는 조그만한 그 톱밥 알맹이 하나 먼지 그 점 하나 그걸 빼게 하겠다고 해. 먼저 네 눈에서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빼겠다고 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아직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설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아직 부족한 존재인 줄 알고 아직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는 존재인 줄 알고 잘못 인내었다가는 잘못된 이야기하고 사람들 상처주고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게 되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입을 무겁게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박윤선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박윤선 목사님 우리 스승 중에 스승이고 같이 교수하던 분들의 교수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최초로 한국에서 성경 전체를 주석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동시에 삶의 실천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던 분. 제가 말씀 듣던 거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요. 누가 와가지고 이분에게 남의 허물을 이야기해요. 처음에 그러신데요. 몇 번 기침을 하신대요. 얼른 알아듣고 스톱해야 되는데 계속하면 나중에 아예 돌아앉아. 그러면은 와서 남의 이야기에서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도 당신이 행동으로라도 다 그분을 찾아오는 분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지만 뭐 야단치고 그러진 않으셨으니까 하여튼 그래도 행동으로 돌아앉으셔가지고 정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라는 걸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거예요. 뭐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사랑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라.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럴 때 다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예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너희들이 말을 꼭 해야 할 때가 있다. 너희들 자신을 조심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내가 하는 대로 심판하시고 할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참고 또 참다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남을 참 분별하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니면 돼지 그런 종류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인지 판단해 보아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느라. 상할까 하느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개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돼지로는 분별을 위한 조심스러운 말씀은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굉장히 말 많이 하라고 제가 격려하는 돼지를 정해보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경에서 또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개는 뭐 여러분들과 제가 키우는 뭐 저는 안 키웁니다만은 이 애완용 동물을 말하는 거 아니죠 물론. 예. 떠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리고 토한 걸 다시 먹고 정말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 들깨 같은 그런 거 버려진 개 더러움과 그리고 못된 것에 그리고 사나운 것에 참 정말 천대받는 것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돼지는 자기가 깨끗이 신을 받고서도 옛날 뒹굴던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재밌는 말씀 읽어볼게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저희가 누굴까요? 네, 칼빈 선생님 평가를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실천하던 선지자님들, 예수님들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분들에 대한 것은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 경멸의 태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 고침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에 틀림없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냐면은 이단자들,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따로 말씀 따로 해서 이 고침받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들, 자기가 이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오시는 일 길을 예비하는 동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이 만약 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전일지. 근데 옛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명령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만, 자기 똑똑한 거 가지고서 잔뜩 쌓아서 지도자들,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경멸의 태도를 보여서 희망이 없는 사람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이 어떻게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 생각될 만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때때로 그들에게 바르게 되도록 왜 기회를 안 주셨겠어요? 수없이 말씀해서 안 되니까는 갖다 그냥 화를 퍼붓는데요. 이 독사의 새끼다. 뱀들아, 독사의 독사의 새끼다. 제가 그 읽기도 참 정말 겁나는 말씀입니다만 이 23장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버려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상대해주는 사람 없고 그래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격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들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위치가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고 올라가고 뭐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너 그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요한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사도도
처음에 제1차 선교여행을 하시다가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들이 받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느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너희들을 버리고 딴 데 발걸음을 옮긴다. 이런 이 이단자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 끝까지 고집부리는 자들. 아까 칼빈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가 너무 분명해서 도대체 고치기가 어려운 사람들 말 사정 없이 나무라고 욕하고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들로 정죄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제가 읽고 싶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의 동생인데 그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화이셀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 사랑의 사도 요한께서도 한 번은 이제 그 로마 시대에 목욕시설이 많이 발달했죠. 공중목욕탕에 갔다가 그 이단을 전하는 캐린더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더니 그냥 옷도 다시 못 입고 뛰어서 나왔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 안에서 믿음과 기도와 신령한 분별력으로 그런 건 잘 분별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올바로 성도하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는 두 번째 대지로 여전히 인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단단지 어떻게 해야, 물론 이제 그것을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확실하게 구분해 내야 되겠습니다만은 불신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분별하도록 지혜를 구하고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면은 분명하게 그 자세를 가지되 불신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그 유명한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도 평생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조지 물러가 죽기 한 달 전에 회개했고 또 한 사람은 죽은 다음 한 달 후에 회개했어요. 그럼 우리 자세가 다시 한번 나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늘 가득 가두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같은 말씀인데 기도 충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조심하지만 확실한 분별력으로 명명백백하게 형제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제 밸런스를 맞추시기 위해서 한 번 더 12절, 7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비판받고 욕먹고 억울하게 당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용서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명명백백하면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지금 산상보훈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듣고 있는데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조심하고 신중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늘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남들에게서 늘 너그럽게 대하고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뜻밖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일도 잘 되게 하시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여러분들 다 사업가 되십니다. 사업에 놀라운 성공을 하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놀라운 이런 그 비즈니스 컨설테이션하고 비즈니스 컨버세이션도 합니다.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유명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상거래를 위해서 큰 상거래를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만 이 웨이터가 잘못해가지고 이 와인을 갖다가서 옷에다 쏟았어요. 이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너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매니저야 어디 있어? 막 불같이 화를 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유명한 대의료회사 사장님이신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여성이 그 길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아주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그 큰 계약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웨이터가 그렇게 가끔 그 실수를 합니까? 그 사람에게 그만 잘못해서 주스를 쏟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유 있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못했는데 잘 되시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싸구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빙긋이 웃더래요. 그러니까 IT 사업에 위트니스 시스템의 대표 데이빗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샤워 안 했겠어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런데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떨지 마. 웨이트 하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농담 비슷하게 어차피 내가 샤워 안 했는데 잘 되시다. 내 옷도 싸구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보내주니까는요, 이 대기업을 하는 분이 이런 사람 같으면 내가 동역자로 삼을 수 있다. 다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어저께 여러분들도 같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이렇게 잘 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좀 낮게 쓰고 점점 잘 조심해서 쓰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50년대, 60년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45년, 50년 사이에 또 전쟁 동안에 무슨 뭐 진실이 있고 거짓말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막 서로 속이고 빼앗고 뭐 삶을 위해서 정신이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 생각을 그래요. 민도가 뭐 다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참고 참는데 어저께는 제가 폭발했습니다. 영어로 막 내 말 들으라고 까부지 말아요. 좀 이 발륨을 좀 낮추라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지 몰라도 뭐 뻔뻔해.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협력을 안 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는 다행히 이제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저를 공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당신 패스터로 부르죠. 할 말이 없죠. 나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그래놓고서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행히 데리고 가서 남자가 이렇게 메르텝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데리고 와서 제가 컨트랙 페이퍼를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제가 딱 가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해가 지도록 풀을 품지 말라는데 저 자매하고 어떻게 풀을 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그 형제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샌드마이와 바라지 내가 사과한다고 해달라 그러면서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의 지배를 빨리 받고 수습을 하는구나. 뭐 제 변명인지 몰라. 그런 것. 그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함이니라. 별 말씀도 이상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경험을 나누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죽으라고 노력해도 힘드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 여러분들과 저처럼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헤아려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시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반드시 지배하셔서 온전한 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중에 제가 하나 찾아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 예수 크신 사람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이런 그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초신자같이 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205장 찬송에 보시면은 A.C. 행키 그 작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60년대 미국에서 아마 남북전쟁 이후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행키라고 하는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은행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잘 자라던 유복한 사람이었고 다정다감한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18살 됐을 때 아버지의 그 복음운동에 관심이 있는 걸 따라서 그도 복음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이렇게 불우한 자매들 또래들을 데려다가서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5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32살 때 너무 무리한 나머지 의사의 권고를 받아서 1년 휴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 이런 것들이요 평범하고 그냥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1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해졌습니까? 물론 이제 무리해서 그렇지만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1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이 찬송을 지었어요. 여러 찬송을 지었어요. 특별히 이 찬송이 50절, 50절, 100절을 지었어요. 절수가 100절. 근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보여주었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발표하게 됐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남북전쟁의 영웅인 러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세계 YMCA 이 캐나다 몽트리올에서 모인 많은 대표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설교할 때 이분이 100절을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몇 번씩 감격해서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끊었다가 또 이야기하고 끊었다가 또 이야기하고 그런 귀한 찬송입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사절이 참 멋있네요.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셔. 다른 이야기지만 그 말씀에 깊이 침잠해서 내가 병석에 누워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속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충만하게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러셀 장군이 그냥 감격해서 눈물 흘리라고 감격해서 쉬었다가 읽고 또 쉬었다 읽고 여러 번
지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노래해 찬송입니다. 이 찬송 우리가 끝날 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5장. 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넘어졌지만 금방 주님 붙잡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누가 합니까? 우리 주위의 뜻밖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형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격을 보고, 제가 뭐 제 실수를 이야기한다고 늘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이야기를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 그 이 에티오피안 소사이어티의 이 대표하고 이야기할 때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해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네가 누군지는 안다. 네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얼마나 봐주고 우리 얼마나 함께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I know who you are. 제가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자랑 아니에요. 전 될 수 있으면 제가 실수한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르고 하나님이 또 인정하신 건 하고 솔직히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두림지하고 나가는, 주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